머리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던가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졌다던가 이런 게 급격하게 생기고 있으면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헤어라인이 비어 보이는 게 탈모인지 노화로 인한 게 현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? 일단 진행되는 탈모인지가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지금 상태인지도 중요하죠. 나이가 들으면서 숱은 줄거든요. 근데 탈모라는 건 나이보다도 빠르게 진행되는 걸 말합니다. 그러니까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정하게 숱을 주는 거를 우리가 크게 걱정하진 않죠.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이보다 굉장히 급격 어떤 특별한 시기에 모발이 빠지는 양이 많다던가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탈모인지 노화로 인한 것인지는 일단은 탈모의 흐름, 탈모의 속도와 나이와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현재 증상이 급격하게 있는지 머리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던가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졌다던가 이런 게 급격하게 생기고 있으면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개인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라든가 경험만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받는 게 좋은데 아주 초기거나 증상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나 검사 결과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한 뭐 6개월, 1년 간격으로 방문하시면서 변화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초기엔 특히 이게 중요하죠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